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8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태순 TV의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황태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네. 사실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엄청 높아졌죠. 연일 뭐 조국 후보자에 관한 그 뭐 폭로성 증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 폭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근데 제가 오늘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네. 사실은 조국 후보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 네. 아마 등등등 여러 형태의 제보라든지 또 보면 네. 그 의견들을 따라서 최성해 총장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당시 정경심 교수랑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조국 다음에 후보자가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목에 대해서 이제 보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 뭐 진실만을 얘기해달라는 식으로 뭐 부탁했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는데 실상 그것이 아니고 당시 최성해 총장이 어쨌든 그 두 차례에 걸친 통화 내용을 갖다가 녹음해서 갖고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런 추정인가요? 추정이죠. 아니 제가 들은 내용은 네네. 사실은 가지고 있다예요. 가지고 있다. 아, 예. 아, 그런데 예. 문제는 최성해 총장은 그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지금 본인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거는 네. 그 주변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네네. 주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최성해 총장이 이거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공개 안 한대요? 네.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왜? 아직은 왜 안 한대요? 참.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성해 총장이 조국 후보자와 네. 사실은 통화한 내용은 조국 후보자는 뭐 진실만을 말해달라고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 네. 최성해 총장 주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이 표창장 총장 표창장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어학원장한테 위임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달라. 정경심 교수 즉 그 조국 부인에게 네, 네. 그와 같은 총장의 권한을 위임해 줬다고.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네, 이제 정경심 교수가 요청을 했고 조국 후보자는 이어받아서 예. 그 위임했다고 그렇게 좀 밝혀주시죠. 그게 그 우리 동양대도 사는 길이고 그러니까 최 총장도 사는 길이고 저희 집사람도 사는 길입니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얘기 이제 검찰들이 수사할 때 그런 거 바로 보면 네. 뭐 외압이다. 네. 협박이다. 그렇죠. 압력이다. 공모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현직 법무부 장관 후보자고 며칠 뒤면 법무부 장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화한 게 9월 4일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면 네. 야씨 이거 만약에 이거 안 들었다가는 나중에 법무부 장관 취임하고 나서 잡혀가는 거 아니야?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침 보니까 그 얘기 나오시니까 기억나는 게 네. 그 무렵에 바로 유시민 네. 작가나 또 김두관 의원 등이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의 요지도 뭐냐 하니까 특히 똑같아요. 내용이. 유시민 씨 얘기 좀 얄밉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지용? 그러면서 뭐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거 네. 김두관 의원이 얘기한 거 네. 이게 다 똑같아요. 다 위임했다. 아, 이 얘기 좀 해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 그 흐름에서 유일하게 좀 말이 다른 것이 조국 후보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실과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청문회에서 이제 그건 이제 본인 주장이고.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진짜 그 녹취 파일이 있다면은 네. 검찰이 그 녹취 파일을 갖다가 최성희 총장한테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아까 찾아봤어요. 이게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검찰 네. 조사와 네. 전화 통화한 네. 거. 네. 그랬더니 사실은 이 최성해 총장이 그 네. 전화 통화한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9차례 통화를 시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9차례를 시도했는데 네. 두 번은 아예 받질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휴대전화 이 찍은 거 보니까 네. 부재중 전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예. 나머지는 받았는데. 네. 그 중에 두 번을 조국 후보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최성해 총장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9차례 전화가 왔었고 그 중에 네. 두 차례는 안 받고 7차례 중에서 5차례는 그럼 정경심과 통화를 했고 나머지 두 번은 정경심 조국 부부와 최성해 같이 통화한 거죠. 같이 통화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주장은 아까처럼 다른 것이고 네. 자 그런데 그 시간이 대략 아침 7시 몇 분부터 8시 몇 분까지 네네. 그렇게 되면 그게 9월 4일이에요. 네. 그런데 9월 4일 오후 4시쯤에 검찰에 소환돼서 가서 조사를 받아요. 최성해 총장. 예, 예. 그러면 불과 한
7, 8시간 전에 네. 사실은 정경심 교수 조국 후보자와 통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검찰이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통화한 사실을 그거 가서 검찰에 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이제 보면 당시 정경심 교수 조국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태풍의 눈 핵 중의 핵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 이른바 최성의 총장 정도 되면 아마 고문 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당 총장 그렇다고 봐야죠.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정경심 교수가 전화가 왔어. 네. 아니 이게 이리저리 피해 다녀도 좀 어떨 그 정경심 교수가 나한테 전화했으면 그 뭘 갖다 요구하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금방 알죠. 금방. 금방 아는 겁니다. 아, 눈치채지. 왜 그때 이미 소문이 뭐 동양대가 어쩌니 뭐 압수수색 돼서 어떻게 얘기, 압수수색은 지난 8월 27일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전화했을 테니까 나는 그걸 안 받고 아마 네. 제가 고문 변호사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법률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9월 4일 정도면 그야말로 좀 세간에 알려지기는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생긴다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문 변호사인 아, 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최 변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반드시 녹음을 따두십시오. 그렇죠. 그거는 뭐 그 녹취 카드, 그 히든 카드를 꺼내들든 안 꺼내들든 간에 일단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갖고 됩니다. 계셔야지 우리 총장님이 안 다칩니다. 그렇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네. 갑자기 감사 나와서 동양대 싹 뒤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뭐 사실 뭐 비리가 있든 없든 또 털기 시작하면 또 이게 뭐 골치 아프거든요. 쫙 뭐라도 나오거든요. 나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최성애 총장은 그 파일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우리가 합리적 네. 추론을 해봤을 때 그렇죠. 거의 99%라고 보고 네. 문제는 그것을 갖다 검찰이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느냐 마느냐 문제하고 직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분위기면 못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봤다가는 나중에 검찰에서 대통령이 왜 그걸 묻습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 지금 대통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 지금 현재 검찰 분위기는 격앙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아니 윤석열이 격앙돼 있는지 아니면 일반 네. 검찰이 격앙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선의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만신창이의 조국을 임명해서 우리 검찰을 다 잡겠다고 그건 이제 일선 검사고 네.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네. 저 윤 총장님 네. 내가 지금 조국 후보자 이거 임명할지 말지를 최종 결심 단계인데 네. 그거 하나만 알려주소 녹취 파일이 있는지 그렇게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대통령님 직전 정권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 혼자 가시면 되지. 둘이만 통화하면 되는데. 뭘. 아니 대통령님 나중에 다 그 로그 파일 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일? 아니 대통령 혼자 가시면 될 일이지 왜 저까지 물귀신까지 물고 늘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하여튼 네. 저는. 그 뭐 검찰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네네. 그 이제 최성애 총장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노트북 네.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본인 입으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없는데 누군가 측근이 또 이렇게 블러핑 하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한두 군데 쓸었으면 아예 막 또 요즘 하도 가짜 뉴스던데 그럴듯한 추론 갖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만은 네. 믿을만한 네. 예를 들어 전직 부장 판사를 거친 변호사 등등등 선 후배들 해서 여러 군데서 크로스 체크되면서 네. 얘기 들어오는 거 보면은 그것이 단순히 막연한 어떤 상상의 어떤 결과물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네. 그러니까 그 주변 인사로부터 사실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일말의 가능성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바로 그 혹시 이제 여권에서 뭐 어떤 압박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일부러 녹취 파일이 있는 것처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흘리는 것 아닌가 저는 잠깐 이런 의심은 했어요. 네. 그러나 그 주변 인사가 워낙 이걸 확고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히든카드로 들고 있나 보다. 우리가 이거 아시죠? 사실은 9월 4일에 조국 네. 후보랑 통화하고서도 최성애 네. 총장이 언론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예. 뭐 때문에 얘기했는지 그건 아시죠? 그게 바로 저거라는 거 아니에요. 뭐요? KBS 보도인데 네.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네. 이 최성애 총장이 사실은 조국 후보자한테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예전에, 그걸 안 들어주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죠. 나왔죠. 잠깐 나오다 갑자기 쏙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최성애 총장이 거기에 열받아서 조국하고 통화했다는 걸
그 깐 거 아니에요? 깐 거죠. 깐 그러니까 거고, 예. 앞으로도 이게 아마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다가 뭐 하나 최성의 총장을 또 건드리면 이제 그때는 녹취 파일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이제 그 얘기 나니까 예전에 네. 예전에 그 장세동 네. 장세동 안기부장이 당시 네. 오공청문회 나와서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때 뭐 아, 그때 국회 출입하셨잖아요. 저는 국회 출입할 때죠. 그때 뭐 저희는 보좌관으로서 이제 쭉 봤는데 이야기죠. 장세동 그 당시 전 안기부장이 김동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입을 열면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입을 얘기죠. 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최성희 총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최성희 총장이 이렇게 나가니까 아 최성희 총장이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집에 태극기 걸어놓고 사는 태극기 부대다라는 식으로 청와대하고 이쪽 여권에서 지금 흠집 내기를 하고 흠집 내기 하고 있고 뭐 근데 아들이 뭐 당당하게 해병대 나왔으니까 할 말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아들은 사실 군대 안 가도 될 아들이었어요. 아니, 저 미국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인데 근데 그렇게 이제 흔한 얘기로 최성희 총장을 갖다 폄훼하면서 네. 압박에 들어오다 결정적으로 그때 9월 그 고무렵이죠. 고무렵에 네. 저도 봤습니다만은. 최성희 총장이 동양대가 뭐 재정이 어려우니까 뭐 조국에게 그걸 요청해서 거부해서 앙심을 먹고 했다. 그렇죠. 라는 그렇죠. 식으로 퍼뜨리니까 그 이 양반이 최성희 총장이 네. 뭔 소리야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국과 네. 통화한 걸 깐 거 아니에요. 깐 거죠. 자 그러면 네. 이 히든카드를 깔까요 안 깔까요 최성희 총장이. 저는 첫째 먼저 보죠. 네. 검찰이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갖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 까기 전 그런데 근데 만약에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최성희 총장 입장에서는 네. 이것은 히든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죠. 칼 지갑 속에 있을 때 히든이지. 있을 때 칼이 힘을 쓰는 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정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갖다가 법무장관에 임명했는데 아마 두고두고 아마 뒷꼬치 땡길 겁니다.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그거 결정적이고 그게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거든요. 그것도 더 중요한 거는 또 그 뭐 그게 되면은 저기 뭐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되면 또 의원 하나 또 그만둔다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만둔다. 김종민 의원. 아,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예. 그 사람들이야 또 이렇게 예. 이리저리 둘러대면 될 것이고 네. 다만해서 이거는. 결정적인 가장 최근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일단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최성의 총장도 가지고 있는 걸 뭐 막다른 골목에 몰려야 아마 공개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어쨌든 칼이라는 것은 네. 칼 지갑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하듯이 네. 보면 마지막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아마 최성의 총장도 그 히든 카드를 흔들면서 네. 자기를 갖다 보호하려고 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이제 네. 이게 공개되느냐 공개되지 않느냐는 거 우리가 확언할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러나 여튼 칼집에 숨겨놓고 네. 언제든 본인에 대해서 위협이 가해질 때 이걸 이제 빼거나 아니면 살짝 보여줘가면서 최성의 동양대 총장도 위기를 넘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네요. 흔한 얘기로 이제 보증수표 하나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최성의 총장으로서는 그래도 그게 여튼 든든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네. 어떤 다른 걸로 압박을 가할 우려 이런 것도 없고 아마 여권에서 네. 앞으로 최성의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비판이나 무슨 음해하는 네. 이런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저걸 의식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임명하나요? 아니 오늘은 일단 넘긴다고 다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네. 내일 이제 임명하느냐 네. 아니냐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점점 더 임명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네. 그렇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